내가 이깟 협박에 넘어갈 거다. 맞아 죽게. 너처럼 맞았으면 우리 아들은, 야, 귀신도 못 됐어. 죄송해요. 귀신도 더 됐어. 할머니한테 협박하려던 건 아니었어요. 그냥 답답한 심정이 그랬어요. 흑수저들의 마음 아세요? 응. 진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. 뭐? 노예 계급 같은 뭐 그런 거 있어요. 뭐 그런 험한 말이 다 있어. 열심히 혼자 노력하면 다 먹고 살지. 뭐 그렇게 험한 말을 만들어내나 몰라, 요즘 것들은.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된 줄 아세요? 저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어요.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도 1등급 받았고요.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도 왔어요. 그런데 졸업하니까 학자금 대출만 2천이 넘더라고요. 고집했으만 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, 취직만 했어도 다 해결되는 건데, 이젠 나이에 밀리고 스펙에 밀리고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? 왜! 아유, 야 이놈아, 소리 좀 지르지 마. 어 이놈아, 어? 그러니까 보험이 중요합니다. 이럴 때일수록 보험을 드려야 돼요. 고객님의 질병과 외로움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요? 우리 럭셔리 라이프의 시작, 엔조이 라이프라고요. 아이 힘들다.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없어서 직업적인 멘트밖에 안 나오네.